안녕하세요. 건강요가 김은주입니다. 오늘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하시면 도움이 되는 요가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자세는 소화기관과 배변기관의 활동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시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 매우 효과적입니다. 몸통 돌려서 머리를 무릎에 대기 자세입니다. 먼저 왼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시고 오른쪽 다리는 최대한 옆으로 벌립니다. 무릎을 펴고 발 뒤꿈치는 늘리시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세요. 검지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고리를 걸고 왼쪽으로 몸통을 틀고 숨을 마시면서 손을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발바닥을 잡으시고 고개를 돌려서 하늘을 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왼쪽 다리 무릎 구부리시고 오른쪽 다리는 펴세요. 예, 이 자세는 허리의 유연성이 매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준비 동작을 한 후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머리 뒤에 먼저 깍지를 하시고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펴봅니다. 내쉬면서 오른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 가까이 내려가시고 고개는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뻗은 다리 무릎을 쭉 펴시고 발바닥을 팽팽하게 늘리세요. 천천히 제자리로 올라오시고 깍지한 팔을 하늘 쪽으로 쭉 밀어 올리세요. 팔꿈치를 펴봅니다. 숨을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깍지는 배 앞에서 푸시고 이제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거시고 왼쪽으로 몸통을 돌리세요. 숨을 마시면서 팔로 포물선을 그리듯이 올라가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오른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구부리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왼쪽 옆구리를 최대한 늘려주세요. 천천히 올라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되풀이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무릎 구부리시고 왼쪽 다리는 펴세요. 머리 뒤에 깍지 하시고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천천히 올라오고 깍지를 밀어 올리고 다시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세요. 팔꿈치를 펴시고 손바닥 최대한 밀어냅니다. 천천히 들어 올리고 이제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걸어서 팔로 포물선을 그리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이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시면 간장과 쓸개를 자극하기 때문에 몸속의 피로물질이 다 배출이 되고요. 소화기관, 비장과 위장도 함께 자극해서 속이 더부룩할 때 매우 좋습니다. 천천히 팔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몸통 들어 올립니다. 오늘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할 때 하시면 도움이 되는 몸통 돌려 머리를 무릎에 대기 자세를 배워보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요통을 해소할 수 있는 요가 자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